할렐루야, 순복음이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며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들이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히브리어로 아셀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어가는 가을날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간사한 자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간사한 자들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성경 열왕기와 5장 21절로 27절에는 게하시의 파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병으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신념이나 생각, 계획으로만 살아가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말씀을 받으면 받지 않은 것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형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으니 가장 행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과실을 잘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분명히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좀 더 가꾸어 보아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면 탄소동화작용을 잘하게 되며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일이나 기타 나무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잎이 마르게 된다면 그 나무는 이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육신적인 형통도 있겠지만 영적인 형통이 더 큰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바람에 불려 나는 겨라면 어디로 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쌓인 겨는 타작마당에서 결국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종말은 비참하며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의 대상이 악인이라고 하는데 악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곧 불신자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막는 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자, 교회의 모임을 회방하는 자,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성령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자체는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악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악인도 없습니다. 악인으로서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저 천국의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으로의 인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나 곤고함이나 연약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